안녕하세요, 배우 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선 소장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11월 입주 예정인 자이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99제곱미터 공간인데요. 39평이요? 네, 그렇죠. 4인 가족 구성원으로 굉장히 좋은 평수예요. 네. 저는 왔었을 때 39평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의 한 50평대의 대형 평수의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게 지금 여기 이제 홈스타일링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집안 공간을 그 데코레이션 하실까 굉장히 고민이 맞습니다. 많으실 네네. 거예요. 네네. 레퍼런스 하기 좋게끔 공간을 꾸며놨기 때문에 아마 재현 씨 보기에도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았을까. 설마 소장님이 꾸미셔서 이렇게 넓어 보이시는 건 아닌가요? 알아채셨군요. 제가 이 스타일링 할 때 몇 가지 팁을 좀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 홈스타일링 보면서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이런 팁들을 재현 씨하고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리빙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죠. 소장님의 어떤 센스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네. 집에 딱 들어왔었을 때 첫눈에 시야가 딱 가는 곳이 사실 리빙룸에 이 TV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이드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거실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가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혹시 지인 할인? 모듈 가구라는 특징이 있어요. 30평대에서는 다른 공간을 연출할 때 가장 좋은 건 가구의 재배치거든요. 기존에 있는 가구를 위치도 바꿀 수 있지만 모양도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모듈 가구 보세를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변심이라는 게 좀 생기는데 맞아요. 조금 더 구매를 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도 하고 다양한 또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건 소재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있는 제품도 있지만 글라스 제품도 있고요. 지현 씨 무슨 컬러 좋아하세요? 포인트로 하기에는 저는 금을 좋아해요. 저는 금재원이라서요. 또 거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구죠. 쇼파죠. 그렇죠. 저기에 있는 TV장보다 소파의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레이 계열을 선택을 할 때 좋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컬러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텍스처를 선택하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취향이. 그럴 경우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쿠션 같은 연출로 컬러 포인트를 줘서 공간을 좀 만들 수가 있죠. 맞아요. 이 색상은 사실은 오랫동안 두고 써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꿀팁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집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주방이에요. 방송 많이 봤어요. 요생남이시잖아. 지금 이 식탁이 바닥에 대리석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그런지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아, 잘 보셨어요. 네. 같은 소재의 포실인이에요. 아, 포실인 타일이에요? 네. 너무 잘 나오네요. 그렇죠. 같은 통일감이 있고 이게 화이트 계열이어서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이 집은 좀 잘 사는다. 지금 여기 주방의 색상에 대한 포인트는 무게감 있게 이렇게 어두운 이제 계열로 가고 식탁하고 냉장고가 좀 밝은 톤으로 가니까 공간 자체에 대한 분리가 생기면서 훨씬 더 여기가 우아하고 더 멋진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약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죠. 와,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 너무 좋네요. 네. 이거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싱글로 지금 이제 두 개가 지금 돼 있네요. 침대에 좀 비밀이 있어요. 애인 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템퍼의 모션베드예요. 아, 모션베드. TV 볼 때 너무 좋아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게 근데요, 안마 기능이 있어요. 오. 그죠?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침실 공간 할 때 연출 팁을 하나만 드릴까요? 네네네. 네, 호텔처럼 보이고 싶어.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베드러너를 많이 사용들을 해요. 네네네네. 베드러너 용도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머플러 긴 거. 네네네네. 그런 머플러를 여기 베드러너로 한번 그것도 연출해 보이시면 그렇죠. 포인트 하나가 진짜 호텔에 온 듯한 그 느낌으로 훨씬 더 이 분위기 연출이 있어서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재현 씨 올 줄 알고 블루 좋아하신다 그래서 다 블루로 포인트가 됐네요. 전 금을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공간인데요. 바로 아이 공부방입니다. 공간 자체가 앉는 순간
상황급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거실에서도 모듈 가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 가구 구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유닛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반대편에 있는 책장도 마찬가지네요. 네. 이것도 지금 판넬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면 뺐다 꼈다 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뭐 책상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되면 이것들을 뭐 장식장으로 활용해도 되잖아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한 명일 수 있다가 둘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가구를 다른 공간에 쓰고 이쪽에다 침대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모듈 가구를 선택을 한 거죠. 아, 훌륭하십니다. 네. 어우, 이 공간은 자녀의 침실인가 봐요. 공부방하고 침실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네네네네. 친구 보면은 탈락 포인트들이 있죠. 침실 공간 연출하실 때요. 톤을 넣으시는 것들을 벽에다 주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친구 쪽에서 좀 장식을 해보시면 네네네네.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어떠세요? 어, 그림 포인트를 기두니까 네. 창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칼라이 포인트를 큰 벽에다 주는 거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로 색깔을 좀 변형을 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겠죠.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런 그림을 렌트하는 서비스를 받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39평에 대해서 이 많은 공간들을 봤는데 네. 직결 틈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공간마다의 그 연출과 모듈형의 이 가구를 보니까 네. 아, 기분 좋은 어떤 구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이제 39평에서 다양한 홈스타일링 팁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다른 또 평형대에서 더 많은 좀 팁을 드릴게요. 아, 정말로요?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우리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네. 그랑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토네미오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 호텔 스위트룸 그런 컨셉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좀 제안을 해봤어요. 아, 여긴 평형이 몇 평형이에요? 112평방미터고요. 네네네. 44평이에요. 공간이 넓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팁을 좀 드릴게요. 아, 팁쟁이. 어, 이거 모듈형이잖아요, 이것도. 오! 네. 이렇게도 좋은데, 네. 여기서 사실 TV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음식 놔두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아빠들 라면. 맞아요. 그때 네. 이거를 빼서 이렇게. 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 유럽 고가 네. 제품 디자인들 나오는 것 중에서는요. 소파에 아예 부착을 해서 요 유닛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근데 굳이 그런 제품 사지 마시고 네. 재현 씨가 주신 꿀팁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여기는 가구들이 좀 등치들이 다 있잖아요. 네. 등치가 있지만 네. 이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가구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낮죠. 큰 가구들이 예. 가구가 낮으니까 네. 이 실링 굉장히 좀 이렇게 네.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아, 꿀팁이네요. 네. 야, 아까는 사실 바닥하고 이 식탁 테이블의 통일감은 이제 줬었는데 네. 이건 이제 반전. 그렇죠. 흑가백. 네. 빛과 그림자. 네. 오. 40평대의 다이닝 공간의 팁은요. 네. 이제는 색감에 대한 표현도 좀 자유로워지는 평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색깔도 블랙하고 화이트의 반전도 있지만 지금 보면 하나는 글로시한 느낌이 있고 아, 예, 하나는 지금 매트한 느낌이 아,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구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아. 제작 가구예요. 제작 가구예요? 네.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네. 길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안방. 야, 공간 자체 딱 들어오자마자요. 그냥 자고 싶다. 포근하다. 네. 자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그레이 계열을 사용을 했고요. 네네네. 톤을 지금 다 다운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그는 거실에만 깐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침실 바닥면에도 러그를 깔았는데 딱 요 공간이 뭐냐면 우리가 침대에서 내렸을 때 네. 찬기 안 느끼고 바닥에 따뜻한 느낌 있는 효과. 사실은 한국은 네. 대류난방이 아니고 네. 바닥에 난방을 맞아, 하기 때문에 굳이 바닥을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느끼는 촉감도 중요하지만 네네네네.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맞아요.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바닥면에 네. 카페트나 러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또 네. 여기가 이렇게 큰 가구가 들어있고 큰 대형 침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혹시 이 액션가요? 넓어 보이는 이 바다 때문인지. 왜냐면 옆에 문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통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 가구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있는 칼라톤을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제작 가구에 대한 이 유용성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네, 침실 공간이에요. 아, 게스트 분들이 이 공간에 오게 되면 호텔에 온 줄 알겠어요. 그렇죠. 러너의 벨벳까지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이거 특급 스위트룸. 이제 공식을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러그. 네, 따뜻해 보이는 효과.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 저는 호텔에 가잖아요. 네. 쿠션이 이렇게 많으면 네. 저 다 바닥에 다 버려놓거든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세사리 개념이라고 악세사리예요? 도저히 잘 데가 없어요. 우리 옷을 보면 네. 여기다 코사지도 붙이고 머플러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메인 옷이 아니라 네. 옷 보이게 하는 소품이란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나는 네. 나만 이게 사용법을 모르나 싶어갖고 인테리어 디자인 수업을 받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베딩 연출법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 있는 침구에 대한 구성이 네. 기본 가장 아름답게 꾸며질 공식이에요. 공식이구나. 네. 또 공간이 하나 나왔네요. 네. 하이마트를 깔아놨네요. 이 공간에 네. 사실은 책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봤어요. 사이즈가. 그쵸. 이 작은 방에 네. 딱 어울리는 네. 제품으로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네. 이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커브가 지금 다르죠. 제작가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공간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작은 공간일수록 제작가구의 힘이 좀 많이 발해요. 네. 이거는 암막 커튼인가요? 암막 커튼은 아니에요. 이거는 블라인드잖아요. 보통 속커튼, 겉커튼 연출을 하시잖아요. 네. 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고 빛각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알루미늄 소재의 블라인드는요. 네. 컬러 블라인드도 나와요. 컬러 포인트를 벽이나 침구 네. 주시지 마시고 창가에서도 가능하다. 속코텐, 겉코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고정관념을 깨시고 브라인드를 같이 설치하셔도 굉장히 좋은 팁이 돼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 영업 비밀 다 알려주셔가지고 소장님 안 찾으실 것 같은데.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책임지세요. 오늘 제가 느낀 점은 네. 보통 집안에 대한 어떤 이제 연출을 이제 할 때 집안 전체를 바꿔야 되나 네. 집안 전체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제 사실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포인트 가구 배치만으로도 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특별히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께서 집에서 딱 들어가시자마자 집 다 바꾸실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팁 가지고 어렵지 않게 내 집에 홈스타일링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들 개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실 것 같네요. 오늘 하여튼 너무 많은 꿀팁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